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4 엘도라도 멀티플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세르비아로 플레이하고 있는 고다이반이고요. 네, 모스크바의 퀴리입니다. 네, 작슨의 스카이어 마스터입니다. 자, 상황 파악 다 되셨는지. 네. 오랜만에 하는 거라. 저희가 2주 만이죠? 네. 네. 예. 네. 둘 분 다 싸움 중이셨네요. 원치 않는 싸움 중이죠. 네, 일주일 딱 일주일까지 한 번 딱 들어온 거에 대해서 2주 만에 들어오니까 평상시보다 더 지금 제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오스트리아의 도움을 얻고서 아주 손쉽게 베네치아를 잡아먹고 있어요. 빨리 베네치아 먹고 좀 함대를 많이 뽑으셔가지고 오스만을 견제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오스만이 지금 베네치아와 같이 싸우고 있어서. 동맹인가요, 같이? 동맹 아닌지만. 그래요? 네. 녀석들을 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헝가리 이런 데로 관심 국가로 해놔야겠는데. 네, 관계를 제가 향상시켜 놨었어요. 보니까 신놈의 모든 국가들이 저게 적이에요 지금. 신놈 안에서 싫어하시는. 네, 최악의 국가예요 지금. 아우, 소국들이 다 저의 적이에요. 지금 보헤미아들 거의 투표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진짜네요. 보헤미아로 갔네. 왜 오스트리아 안 하지 얘는? 오스트리아가 별로 싫어하나 본데. 오스트리아 두표. 오스트리아 두표인데요. 교황청 영향력이라. 명예를 올려놓는 게 낫지 지금. 스카이님이 오스트리아 투표하고 있는. 보헤미아로 바꾸셨네. 다시 바꿔야죠. 갈아타셨네. 네, 갈아타야죠. 보헤미아. 보헤미아 어느 쪽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보헤미아 편 들어서 오스트리아 쪽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오스트리아가 더 세질 건 가능한데. 황제가 되셔야죠. 네, 그렇죠. 일단은 이 위기를 넘겨야 되니 빨리 땅을 먹고 협상을 하자. 그냥 이건 내가 졌다 그냥. 제가 지금 오스트리아를 이용해서 베네치아 전쟁을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스트리아가 늦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겠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네치아와 이제 10년인가요? 막 그 정도 싸움 못 하니까. 네, 아주 빨리 빠져. 땅 하나도 못 먹고서. 그래서 오스트리아 내 처벌 전쟁에 안 끼어들었나 일부러. 지난번에 제가 확실히 죄송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설명을 들으면서 괜찮았구나 했던 게 오스트리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냥 관계를 끊어버렸었더라고. 말씀해주셨었어요. 네, 관계도가 나빠졌어요. 지금 내가 이거 전쟁 빼버리면은 못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라졌던. 네, 그렇죠. 깔끔해졌죠. 네. 양심의 가책 없이 오스트리아를 이용해 먹었던. 근데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저도 오스트리아랑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오스트리아랑 같이 싸운 적 없나요? 네. 그러니까 동맹이었는데 끊었죠. 근데 오스트리아를 좀 만초한 이용해야 되는 게 같이 싸워주면은 전쟁에 같이 싸워준 동료라고 관계도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해줬으면 좋은데. 초반에 너무 혼자서 막 구역하는 거보다 오스트리아 끌어들여서 웬만하면은 쉽게 먹는 것도. 보헤미아를 너무 믿었나? 보헤미아라 바로 갈아타셔서. 요구도 안 받아들여. 진짜 그냥 얼추 받아들이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전쟁으로 인력이 하나도 소모되지 않았네요. 최고 주권이죠. 오스트리아도 땅을 요구하네요. 요구하게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코어 밖엔 땅이 있나? 드디어 헤센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니네 힘으로만은 안 되는데 이거. 슈링겔. 이거 전쟁 일으킨 놈들 머리 기억해놨다는 뒤졌던. 작센 반국가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 L이에요 저. 왜 그러지? 제가 다 끌었어요 지금. 그게 제가 이제 그 속국을 하나를 합병을 해버리니까 이제 신놈에서는 합병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제 나라 없어지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급하게 했어요 합병. 처벌전쟁이라. 게다가 처벌전쟁에다가 안소바오가 그걸 끼어들었어요. 또 하나 더 전쟁 하나 더 걸었어요. 이러다가 이놈들이 땅을 먹겠다고 이러다가. 너네는 기억해놨다가 진짜 바로 칠 거다 너네 진짜. 바이에든 너네 기억하고 있다네. 진짜 오늘은 괜찮네요. 문자 없네요. 인터넷이. 그렇네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 호스텔 관객 개선을 정도 했고 해안가를 먹은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로 진출할까? 네, 그러다 오스만한테 맞겠죠. 오스만을 정리하시고 가셔야죠.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네 이거. 그냥 점령하기 기다려야 되네 내가. 사실 그 지금 패배가 확정돼 있는 상황에선 최대한 빠르게 점수 상대방 높아지기 전에 그냥 요구 본 다음에 바로 받아들이는 게. 근데 아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그냥 무조건 네, 더 점수를 무조건 높이려고 그, 있군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상황이시군요. 전쟁 열의가 엄청 높은. 네. 그냥 이유 없이 때리려고 하는. 아 싫어. 제가 그래서 망했어요. 아 죄송해요. 아이 진짜 AI가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진짜 업데이트 되고 나서부터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 인도 반도 상황이 어떤지 전혀 저는 모르는데 저희가 만약 인도 나중에 봤을 때 그 없어졌을 거예요. 그 하나로 통합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청 거대한 네. 초강대국으로 인도가 변해버리는 흐름을 만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괜찮아요. 그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저희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예, 저희가 인도 갈 만한 나라들이 아니죠. 생각해 보니까. 어, 외교관이 왜 아, 프로방송 끝났구나. 아, 125인데 110이라. 결혼 안 되고. 러시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좀 걸리겠네요. 합병하고 이러려면. 일단 처벌 전쟁부터 어떻게 해보자. 오케이. 수도 빼놓고 다 정리. 속국 하나 정도 있으시던데 해방시키면 안 돼요? 네, 그럴까. 트렌겐 한번 해볼까. 트렌겐 해방. 옛날에는 이거 하나 뭐였더라. 뭐 하나 풀어주 버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속국 하나만 풀어줘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 네, 싫어요. 이놈들이 정말. 와, 진짜 지옥이다 이건 진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네. 아 그냥 기다려야 되겠어요. 다 점령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네. 아이고 오스만이 수도 점령해버렸네. 어느 한 주도 전쟁 끝내기가 애매한 상황. 제일 안 좋은 상관없는 국가들이 아, 같이 먹었네. 네 먹었네요. 거의 다 틀으셨네 이제. 지금은 아 관계 개선도 다 끝났는데 나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스트리아들 못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오스트리아 먹어서? 응? 이스트리아 그거는 이걸. 예 제가 먹으려면 과역인 것 같고 근처에 있는 베네치아만 먹게요. 이거 붙어 있는 걸로 안 쳐주나요? 저랑요? 네. 아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해안가로 연결. 네 연결돼 있는 거. 아 안 아닌가? 해 항구가 달라서 떨어져 있는 걸로 치나? 아 떨어져 있는 걸 칠 것 같아요. 이게 붙어 있으면 오스트리아랑 동맹이면은 욕할 수 있거든요. 직접 점령 안 하셔도 오스트리아 점령기도 욕할 수 있는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먹는지 볼까요? 점령자 변화시키는 거 안 되실 거죠? 안 될 거. 오스트리아 측으로 양보한다. 아, 양보한다. 예. 오스트리아 욕심이 많네. 이거 다 먹으려고. 제가 빨리 러시아를 만들고 내려가서 같이 오스만을 깨부셔야 되는데. 아, 외교관 두 명 놀고 있네요. 야, 이참에 전 세 명이나 놀고 있어요. 이참에 작센에 보내가지고 왕에게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로 인사도 건네고. 아. 왠지 현실이었으면 일단 목부터 뱄을 것 같은데. 아니 왜 목을 왜 베요? 사실은 남의 사실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 그거 몽골 사신 뱄다가 피 본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호라즘 왕국 몽골 아. 거기 칸이 아 맞아요. 네 예, 맞죠. 사신 보냈는데 아. 호라즘이 사신 목을 딱 베버려갖고 징기스칸이 열받아서 휩쓴 거 아니에요 유럽을. 그때 사신을 잘 대해줬으면은 그런 전쟁을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와 얘네 진짜 요구 하나도 안 받으네. 진짜 다 점령할 때까지 그냥 하겠다는 거네 진짜. 걔들이 엄지라 엄지 돼 있는 게 아마 해방 정도만 될 텐데 땅 먹는 건별 바라지 않을 텐데 처벌이다. 다 눌러도 소용이 아니면 없어. 하나 정도 해방시키는 거 한두 개 정도? 해방을 다 눌러도 소용이 없어. 세 개나 할수 있는데 비르츠부르크 해방이라든가 안스바우 해방에도 안 받아주나요? 세 개를 브란드 슈바이크까지 포함해서 세개다 해도 소용이 없어. 어? 왔다 왔다 잠깐만요. 왔다. 카스티아 군이 저랑 싸우려고 하네요. 얼른 끝내야 되겠다. 오지마 땅 카스티아가 왜, 아. 예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질것 같으면 바로 평화 협상을 질 아씨 다 뺏겼네. 와 원래대로 다 돌아갔네. 와마딱 씨 하나 나오신 거. 진다 아 그냥. 진짜 지옥이다 이거 진짜. 괜찮아요 전쟁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보헤미아 붙어서 다시 드셔야 되는 내가 해보겠지. 다시 천천히 하면 되죠. 아 그다음 전쟁이 안 끝났네. 오케이. 일단 빠르게 아 코어. 너희 바이올은 넌 뒤졌다 진짜. 아 너희 진짜 나 열받아가지고. 아우 진짜 바이린 딜세요. 어떻게든 이겨야죠. 베네치아. 포메라니아 브란덴. 아 방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조금 뭐였지? 친해져야 될 국가가 브란덴이랑 보헤미아랑 오스트리아 정도? 나머지는 별로 안 친해도 괜찮은데 세 나라는 특히 브란덴을 조금 초반에 관계가 더좀 좋아야 되는 게 아, 티랑계도 독립됐어. 근데 아, 지금 다 뺏겼네. 브랜덴이랑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적대 관계에 돼 있네. 네. 그래도 아니, 보헤미아랑 괜찮으시니까. SN이랑 관계가 좋으니까 SN이랑 명거해야 되겠다. 아, SN이랑 먹고, 보헤미아랑 동맹 맺고. 네, 빨리 동맹하세요. 동맹 하도 없으시네. 지금 할 수가 없네. 전쟁 중이어가지고. 아씨, 이놈의 전쟁. 아씨, 안스바오 이제 내거 아닐 텐데? 왜 전쟁이 내가 여기 끼어들어가 있는 거야? 나 돈이 왜 빠, 플러스다. 이거 뭐지? 이거 오류인가? 안스바 전쟁에 들어가 안 계시다고요? 안즈바우 지역 점령이라고 뜨는데 전 안즈바우가 제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지역 점령이 뜨지? 작센 아니 안스바에 대한 바이에른의 전복 전쟁. 그냥 잘 됐다 이걸로 그냥 니네 치겠다 그냥. 안스바우치랑 그러니까 이거 제거 아니거든요 이제. 협상으로 그럼 없어졌는데. 협상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기 땅 아닌데? 안 아니면 해준대요. 예, 안될 수도 있겠는데? 응, 안 해준대요.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다행히 또 돈은 많이 안 뺏겨가지고. 아,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겠다. 아, 진짜. 일단은, 횡정 기술 하나 올릴 수가 있는데. 120. 아, 지금 올리는 건좀 오바고. 외교 인형을 하나 올리자. 군사 테크 하나 올릴까? 오테크. 오테크인가요? 이제? 네. 하나 올려야겠다. 전좀더 기다려야 됩니다. 동부 유럽 민병대. 외교는 완전 밀려나고 있네요, 저는. 아직도 3위예요. 잘 됐는 게 이제 투랑겐이 내 땅이 아니니까 이제 투랑겐을 먹어야 되겠다 그냥 아예 진짜. 얘는 어차피 먹으려고 그랬어 내 땅. 일단 클레임부터 박아야지. 근데 여기 무역으로 돈이 너무 안 벌린다. 망하지 않았어. 단지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야. 신성 로마 제국에서 확장이 힘들다지만 그만큼 또 자기가 불필요하게 공격받으면은 다른 애들이 또 도와주러 나서기 네, 엄청 때문에 도와주죠. 다행히도. 멸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신성. 한마디로 너무 나대면 안 돼요. 저같이 너무 나대면 망해요.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죠. 아 이거 바이레는 전쟁 이거 어떻게 끝내지? 아 이거 끝내고 싶은데 의미가 없는데. 아 씨발 안정도 잃었다. 큰일 났다. 아 이거 의미 없는 전쟁. 동맹도 못 맺고 이런 이것 때문에. 헝가리가 이상한 전쟁하고 있네.
보자. 군대를 내가 6까지 못 쓴다. 6까지 못 쓴다. 한번더 보면 끝나네. 가득 채우길 기다리자. 3.76. 오케이. 아들부. 트레드 엠바고 걸렸네. 파 프로젝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났네. 1년 후면 폴란드와 함께 헝가리로. 점수가 너무 부족하네요. 아 이번 전 그것도 언제고. 저는 노브그로드 한 번 더 공격을 해야겠습니다. 아, 막 공격하면 안 되지. 봐야 돼. 방심하면 안 돼. 병력을 봐야 돼. 저같이 될 수가 있어요. 막 쳤다가 막 멸망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돼. 5,000명. What? Shit. 동맹 없고. 오케이. 5,000명. 아, 25 위신인데. 잠시만 정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 방금 프로방스 관계 개선 미션으로 동맹을 딱 거는 순간 1, 2분 지나고 나서 바로 전쟁에 참전해 달라고. 아, 동맹하자마자 끌어들이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프랑스랑 헝가리 다 들어가. 네, 지금 완전 큰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고. 프랑스가 이거 다 먹으려고 지금 싸우고 예, 있는. 다시 프랑스. 돌려도 돼요. 네. 네. 관계자들이 누군가를 봐야 했는데 관계자 싸우자. 알아볼 필요가 없었네요. 3,2,2 오케이. 티메스 지방 공성 테메스. 아 이거 다 내 땅이었는데. 클레임 박나라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아 이번에도 이번 전쟁으로도 못 먹겠는데 한 번에. 군대는 다 모았고 지간이 없네. 별일 없네요. 제가 전쟁하지 않는 이상 애들이 안 움직여. 뜨뜨뜨뜨. 러시아 군대. 아 이거 이상하게 또 전쟁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아 대결이 안 되네 이거. 뭐야 처음에 비해서 땅이 두 배로 늘어난 거지만은 땅들이 다 볼품없다 보니까 국력이 강해진 느낌이 하나도 없네요. 저런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어, 들어가 봐야겠다. 예, 원주민 흡수. 동부를 확장하고 계신가요? 어, 전쟁 네, 끝났구나. 아이고, 가고 아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확장을 찍어가지고. 예. 아시아를 또 제패하러 가야죠. 시베리아를. 어, 전쟁 끝났네. 다행이다. 칠한 게 너네 먹고 싶어지는데. 잠깐만. 아 맞다 나 이념 찍었지? 완전 잊고 있었네. 어 다시 동맹했다. 아이고 세상에. 오스트리아랑 하셨어? 아니야 보헤미랑 있다가 아 보헤미랑 있다 했고 다시 동맹 늘려야 되지. 아우 진짜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난 헬센 너네랑도 동맹해야 돼. 치소조야? 2,73년. 오 되게 오랫동안 있어야 되네. 왕조라도 맺자. 나가. 오 토착민 반란. 아직 클레임 받고 있구나. 클레임 박으면 전쟁이다. 동맹이 어디냐? 마그네브루크 어디냐? 아 뭐 너네들 정도야. 상대할 수 있어 충분히. 이웃 보너스가 한 번만 더 꺾이면은 들어갈 텐데
마이너스 10에서 안 달라지네요. 아이씨 왜구 555개월 걸려야 카톨릭을 몰아냅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그거 안 하는 게 나을겠는데요? 코 만들고 나면은 할 거 없잖아요 어차피. 되게 돈 나가거든요. 아 맞다.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해야 돼요. 또. 얼마나 나가더라? 2.2 예, 0. 몇 득과선 지금은 제가 감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반란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계정하고 있어요. 계정력을 높이신 다음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반란. 어, 오스트리아가 짤즈브르크 전투 선포 시켜버려. 보헤미 안 들어오네. 의미가 없는데. 클레임도 계속 만들어 놓지. 자, 노벨그로드는 끝났는데 어딜 또 동맹으로 끌어들일까? 프랑스. 프랑스를요? 좋죠, 프랑스. 어, 여기까지 끌어들이면 나중에 해결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프랑스 끌어놓으면 진짜. 프랑스 이용해만 먹는 거죠, 프랑스. 아, 근데 얘네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근데 오스트리아 저기 프랑스일 텐데. 잠깐만요. 아니 거예요. 아니네 부르군디네. 부르군디 그럼 부르군디 그럼 부르군디랑 동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그렇죠. 얘네는 이용해 먹기 해볼만해요. 얘네는 망할 그이기 때문에. 아 외교적 평판이 너무 안 좋다. 아 지금 아까 전에 합병해서 너무 사고를, 그래요.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짜짜짜. 종교 종교 통합은 안 될 거고 프로방스 안 되고. 오케이. 폴란드, 아, 폴란드래. 헝가리. 토스카니와 전쟁 중. 군사력이 얼마지? 아씨, 마그네브로크 뭐 군사 기술이 5레벨이야 얘네는. 지금 거의 다 여기 저기도 거의 다 5레벨이에요. 아, 너무 느린데? 큰일 났는데? 누군가가 죽었네. 경치야. 너무 안 좋아 군사력이야. 필요 없네. 헝가리의 병력이 거의 저랑 대등하네요. 9천. 게다가 인력 2천밖에 없고 폴란드가 참여한다면 바로 꼭. 아 폴란드 안 들어오네. 아직. 보자. 이번 포전은 폴란드가 되게 세지더라고요. 거의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폴란드가 먹던데. 이번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겠다. 폴란드 지금 102 두캇 빚지고 있다고 해서 참여하기 싫다며. 아, 빚이 있다구나. 저런 AI.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빚을. 그래도 제가 빚을 지면 안 되죠. 행정력 얻자. 아 동맹으로 끌어들일 일 없나? 이거. 한자도 날 싫어하고. 아 이거 뭐 좋아하는 애들이 없어. 큰일 났네 이거. 부르군디 하다니까요. 아, 부르군디도 멀어가지고. 아니, 다 와요. 건너와요. 잠깐만요. 아니, 그것보다 안 받아들여, 얘네도 지금. 안 좋아요, 저랑 사이가. 지금 정치 강대국으로서. 그게 방법이 신놈 황제가 되시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안에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배드에 친해져서 하나 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전쟁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전쟁을 먹으려면 외부랑 좀 많이 친해야 돼요. 폴란드라든가, 프랑스라든가. 그러면 일단은 아 조금이라도 동맹을 늘려야 되겠네. 그래도 안에서라도. 아. 어차피 외국 관계 속국으로 넘어가지만 않았으면은 동맹 많이 해주신 건 나쁘지 않죠. 그쵸. 또 외교도 찍으셨잖아요. 그쵸. 영향 찍으셨나? 외교 찍었죠. 외교 찍었어요. 예. 강대국이 아니니까. 520. 지금 행정 하나 찍어도 되겠다. 나이스. 행정 6레벨. 오 행정 많이 올라가시는데. 네 행정만은 제가. 어 흑세법 되네. 기억 열망 떨어지네. 아이고 세르비아도 정교회죠? 예. 어 저랑 동지네요. 흑세법 통과시키고. 좋았어. 근데 카톨릭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 게 역시 나중에 생겨나는 내전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교 전쟁 겪어야 돼서 힘들어요.
되게 힘들죠. 예전에 아니. 아마 겪으시지 않으셨어요? 영국을 할 때 두세 번. 네, 엄청나게 혼란이 컸던 것 같은데 저 알기로. 거의 한 50년 이상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던 끔찍한, 끔찍한 전쟁이었죠. 저도 진짜 종교는 싫어요. 아, 그놈의 개혁교회가. 아, 진짜. 종교회가 나은 것 같아요, 동방정교. 거기는 혼란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교도 칠 텐데, 동방정교도 아닌가? 그냥 아예 따로 아닌가요? 그냥 카톨릭하고 다른 게 있는 거 이단인가?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서로 이단이니까요. 아,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부르는지 헷갈리고 있는 게 종교가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국가가 네, 네. 대우하는 게 진실된 믿음, 이단, 이교. 그렇죠. 차이가 무엇일까 심히 고민을. 진실된 믿음은 저희 자기 나라 국가 그 종교고 용어가 그렇게 나눠진 거에 대해서 말이죠. 이단하고 이교는 제가 아는데 진실된 건 모르겠어요. 저도. 이단은 같은 계열인데 생각하는 게 틀려요. 네, 그 이교는 아예 다른. 네, 종교. 아예 다른 거고 진짜. 그러니까 동방 정교는 카톨릭이랑 콥트교가 지금 이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교는 이슬람이라든가 불교, 유교, 힌두교, 그렇죠. 신교 이런 쪽, 유대교 이런 쪽. 유대교가 또 이단 이교라는 것도 좀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원래 그건데. 뿌리가 뿌리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 이런. 오스트리아 전쟁 하나도 안 도와줘도 관계 안 깎이고 있네요, 당이도. 자, 저도 협상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내 교주 평판이 너무 안 좋다. 일단 중립적 태도를 갖고 있네, 계속 나한테. 핀란드 해방? 나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이것들이.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지. 어씨, 오스만 벌써 6이야? 군사력이? 어, 너네 동맹 없네? 전쟁 끝났고요. 아, 얘네 동맹 없으면 얘네를 먹어야 되겠네. 핀란드 속국화가 되나? 어, 핀란드 속국화가 되네. 독립했나 보네요. 노브고르드에서. 네, 제가 독립 시켜놨거든요. 평화적으로 속국화를 시켜야겠다. 아, 또 반란이야. 뭔 여기다가 6, 게다가 뭐 6이나 반란이 났어.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무역금지. 어, 서양 무기거래 떴다. 아, 농민군도 진짜. 무역금지 해제. 아, 뭐야 농민군 왜 이렇게 세? 돈도 없고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군요. 핀란드 속국 오케이. 돈은 어느 정도 늘었다. 힘이 없네 힘이. 아. 외교적 힘도 없고 안스바랑 동맹해야 되겠다. 너네들이랑이라도 해야지 뭐. 지금 동맹이 너무 없다 내가. 오스트리아에 전쟁 오래 가냐? 이기건 아, 있으면서. 아, 오스트가 지금 전쟁 중이어가지고 나랑 못하나? 동맹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 네. 아, 싫어요. 아쉬워. 지금 저의 유로파가 작동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어, 잠깐만요. 자, 멈출게요. 네. 시간이 멈췄네요. 시질 차이나. 예. 빨리 세이브해야겠다. 프로그램을 닫고요. 정말 특이한 게 아니라 참 어차피 좀 있으면 끝낼 거였는데 40몇 초 남았습니다. 아, 예. 딱 좋네요 타이밍. 그러면 예 지금 네. 저는 영상이 없는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르비아로 플레이하고 있던 고달반이었고요. 네, 모스크바의 퀴즈였습니다. 네, 작센의 스카이 마스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